야, 여기도 왕 큰 게 있네. 아, 그러네. 거실은 더 큰 게 있어요? 어머. 구피가 어떻게 종류예요? 아, 네, 그, 종류. 네. 구피는 이제 난태생 어종이라고 해서. 난태생? 네, 이제 물고기는 알을 낳는다고 알잖아요. 네, 네. 난태생 어종들은 자궁에서 부화를 시켜 새끼를 낳고. 아니, 열대어는 다 새끼 놓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종류가 나요. 그럼 포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어류인데 이제 좀 이제 특성이 다른? 약간 느낌이 아침 방송에서 물고기 박사님 모시고 얘기하는 느낌이어서 아침마다 되게 유익하고 좋아요, 진짜로. 예. 고기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어머, 귀여워.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키웠었고 뭐 수명이 긴 아이들도 있고 짧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제 영화 쉬리에 나왔던 구라미 종류도 있어요. 키싱 구라미. 키싱 구라미는 알지. 반짝이처럼 네온이 달린 네온 테트라라든지 거북이도 키웠었어요. 아, 거북이. 전 새우도 키웠었고요. Someday you will come. 철갑상어도 잠깐 키웠었습니다. 네. 철갑상어도 키워요? 그것도 이제 잠깐. 그럼 캐비어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또 양식장에서 따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라는 보셨네요. 회는 안 드시겠네요, 그럼? 너무 좋아요. 저는 사육과 음식은 확실하게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는 너무 좋아요.